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필요한 의사수 계산하기라는 이야기를 쭉 하던데, 네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할 차례인데, 갑자기 제가 유튜브에서 김윤 교수님이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생각해 보시고, 저희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까지 쭉 이어왔던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2,000명이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뭐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숫자 근거를 밝혔습니다. 물론 뭔가요? 첫 번째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5천 명이다라는 5천 명. 거고요. 그 5천 명은 전국 시도별로 의사 수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 이하인 지역의 의사 수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수가 한 5천 명쯤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되고 소득 수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가 한만명 정도다라고 추계를 하고 있고, 그만 명이라는 게 무슨 한두 개 연구가 아니고 KDI,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그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게 총리실 산하에 이제 주로 보건복지 분야 연구하는 기관, 그다음에 서울대의 홍윤철, 김진연 두분 교수님이 한 연구 결과 네 가지가 모두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22,000에서 최고 28,000까지 대부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것을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인데, 그거를 2030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만 명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째, 현재 평균 이하인 의사 수인 시도의 의사 수를 올리기 위해서 5천 명. 그다음에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네 개의 연구 결과가 모두 비슷한데, 그게 한만 명쯤 된다는 겁니다.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평균처럼 끌어올리기 위해서 5천 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상식 있는 분다 아실 거예요. 평균보다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 5천 명 채웠잖아요. 그럼 다시 또그 위에서 또 평균보다 부족한 사람이 또 생길 거예요. 그 평균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균에 맞춰야 된다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자명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미래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근거됐던 논문들이 근거가 네 개를 언급했는데, 저는 또 지난번에 보니까 뭐세 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개 중에 하나씩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네 개라니까 또더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거, 그두 개를 다시 리뷰해보면, 김윤 교수님의 근거가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리뷰했던 건데, 뭐 처음 보시는 분이라서 당장, 하나씩 리뷰해드릴게요. 짧게, 아주 짧게. 네, 이 논문이 보사연인가? 보건사 연구인가? 거기서 나온 논문이고, 여기서 이 논문에서 2035년에 25,300명이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5,300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2,000명 해야 된다고 기준한 거예요. 25,3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2035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00명이 밖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까 2050년에 2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2035년에 2만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이게 나와 있죠.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네,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될것 같은데요. 이것이 1인당 의사 한 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9년까지 일이고 2035년에 2만 명이 더 필요하다, 2만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렇게 예상되는 점으로 찍은 것이 2035명에 필요한 의사들 숫자예요. 의사 숫자고, 이 가로선 이것이 뭐냐면, 2019년도에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즉,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말이 안 맞죠? 그 가정을 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냥 가정하면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에 요 선, 또 요거는 엑셀에 있는 예측을 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이 예측선에 95% 신뢰 구간을 하더라도 지금 이거 우리 이 보라색 점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사 1인당 할수 있는 일 양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 점으로 된선 있잖아요. 이거는 의사의 활동하는, 할수 있는 능력이 1%만, 연 1%만 증가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과거 2019년도 전에는 연 3.2%씩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이 보사연에 의한 연구에 하면 의사가 남아 돌아와요. 2035년에는 지금처럼 그대로 하더라도 오히려 의사 인원을 감축해야만, 감원해야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2,000명 증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근거가 안 돼요. 그 근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렸어요. 두 번 내 영상에 나눠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연구 하나는 2,000명이 아니에요. 최근에 올린 영상이 나와있죠. 이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 산학협력단에서 한 연구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결론이 더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땐 되게 합리적인 연구예요. 여기는 환자가 나이가 많아짐으로써 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가정했고,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교육 수준, 나이, 성별 이런 걸 다 고려했어요. 그리고 또 의사가 숫자만 늘어나는 걸 고려한 게 아니라 의사가 늘어나는 숫자는 아까 보사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예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정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의사가 나이가 들기 따라서 뭐 은퇴하기도 하고 활동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남자 의사, 여자 의사에 따라서 뭐 활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과거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위해서 의사가 한 명이, 의사 한 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뭐 0.7, 0.8, 0.9개 일을 한다고 가정했어요. 그 가정도 다 동의가 됩니다. 등등등 했더니 그 결론은 뭐냐. 사람은 여기서 연구에서는 2050년까지 막 8,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203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대요. 자, 그래서 여기 거기 나온 그 결론을 그대로 화면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면 2만 2천 명 내지 3만 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 수준을 고려하게 되면 8,500명 수준으로, 8,5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여력이 있다. 2030년까지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2030년 이후부터는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의 부족분을 메꾸려면 지금부터 의대를 증원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말 논리적으로 아주 맞다고 생각돼요. 근데 얼마를 증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보니까 매년 지금 정원의 5% 정도, 그러니까 3,000명이면 150명, 2024년, 25년이면 조금 더 증가해서, 그래서 뭐 150명에서 뭐 200명 사이, 170명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원을 시켜가는 거죠. 해서 30년까지 정원시키는 거예요. 2024년, 30년이면 6년 정도 정원시키죠. 그 다음부터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남기 때문에 그때 또 평가해야 하는 거겠죠. 한 5년 정도 해보고 또 평가하고, 5년 정도 평가해보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2,000명 증원을 안 했어요. 150명 내지는 뭐 170명, 150명 플러스 좀 더 5% 내지는 7% 정도를 매년 조금씩 증가시키는 걸 하자. 전혀 2,000명하고 완전 거리가 멀어요. 네 가지가 모두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22,000에서 최고 28,000까지 대부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윤 교수님이 네 개의 근거가 있다. 그 일관되게 뭔가 이렇게 2,000명씩 증원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봤던 두 개의 근거만 하더라도 일단 2,000명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 개는 본인 스스로가 5%씩 증가시키자고 했고, 한쪽은 전혀 잘못된 근거로 해서 뭐 2만 5천명 증가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너무 자명하게 틀린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개 중에 일단 두 개는 아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다른 거 하다가 하나씩 보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없긴 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아닌 걸 아니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근거를 댄 몇 가지가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의 뒷부분도 봤거든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의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참 뭐 진짜 그렇게 하지,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진작 안 하고 그런 갑자기 그 의대 증원부터 던져놓고 딴 걸 이야기하자니까 힘들죠. 의대 패키지 얼마든지 좋아요. 패키지대로 하면 좋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실무자의 입장에 볼 때 응급실, 우리가 뭐 응급실 보면 연락처하고 뭐 이런 거 상당히 전산화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이제 패키지 안 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 환자들 그 간병인 문제도 또 아까 나왔던 데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40% 정도가 간병인 문제가 많이 도움되도록 했고 환자들 도움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전보다 좋아진 게 많아요. 환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와서 뭐 2천 명 던지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반박 영상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기고 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김민규 사실 낸 주에 맞는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뭐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저도 반대하지 않고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2,000명 드리는 거, 이거는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크니까. 나머지 것들은 반박하지 않아요. 그게 물려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내용은 다 좋은 이야기던데, 그리고 그 중에서 물론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그 2,000명이 지금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거죠.